어쨌든 서바이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팀장이 돼서 요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랑 팀 짜서 만든 진짜 강제로 공동 작업해온 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게 감성사운드의 새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감성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세 분에게 공지사항을 드렸어요. 신사동 호랭이랑 8주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곡을 써오시면 메인반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분이 오프라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그쵸. 감성사운드 초창기에는 온라인반은 없었었고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저나 페이지나 이런 작곡가들을 매주 대면에서 찾아가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이제 뭐 수업 방식은 한 명당 대략적으로 한 30분씩 피드백을 해주고 현장에서 막 곡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향이 된. 옛날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훨씬 많았거든요. 한 70%? 온라인 30% 됐다가 지금은 뭐 이제 온라인이 95%고 오프라인도 아직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과거에 오프라인을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3명의 피드백에 더 집중을 하고 초창기에 제가 그거를 뽑았을 때도 다 좀 장점이 다른 사람을 매칭해서 이렇게 뽑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이서 처음에는 개인 작업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팀 작업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3명이서 만난 사람이 팀이 이뤄서 막 대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10개월 동안 수업을 받으면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공동 작업을 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클래스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됐었고 제 얘기를 말하자면 예전에 29살 그때 이제 김도훈 작곡가님 밑에서 좀 일하는 작곡가들이 좀 제일 부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도훈이 형 잠깐 찾아가서 30분 얘기한 걸로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를 8주 동안 막 접해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내용을 토대로 그 전보다 훨씬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고 호랭이도 몰랐는데 이 클래스는 이제 매주 호랭이가 미션을 줄 거고요. 여기서 호랭이가 1등, 2등, 3등을 뽑을 거예요. 매주. 서바이벌 형식이고 예를 들어서 1등은 3점 획득, 2등은 2점, 3등은 1점 획득하는 걸로 할 거고 3등은 벌칙이 있어요. 뭐 할까 재욱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3등은 클래스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무료 특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건? 벌칙이 아니네. 그지. 아이고 서로 좋아야지. 근데 1, 2등은 안 해도 돼. 1, 2등은 안 해도 되고. 어디서 자기 작업실에서? 자기 작업실에서. 여기 와서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8주간 점산을 합산해서 1등에게는 저희 감성사운드에서 회의하고 있어요. 좋은 상품을 드릴 거고 8주간에 거쳐서 좋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괜찮은 거는 여러분들이 유료로 미니 특강을 열 수 있게 할 거고 2, 3등도 마찬가지로 상품보다는 유료로 미니 특강을 열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어쨌든 서바이벌 형식이니까 좀 더 긴장감 있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분을 좀 먼저 호랭이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삼국지로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김영빈님 유비 같은 분 인덕 연장자에서 오는 지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뽑았고요. 김진아 양은 관우 싸움 군사지휘 실전에 강해. 왜냐면 제나 양이 앨범 제작 클래스에서 어쨌든 1등을 해가지고 실전에 강해서 뽑혔기 때문에 제나 양은 관우 같은 그리고 김재훈은 장비 술 싸움 아니야? 몰라요. 고3의 태기 그렇게 해서 좀 뽑았는데 제나 양은 사실 호랭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모는 좀 패스해보고 호랭이씨 한번 네. 대우근의 데모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2개 프로덕션 샘플 딱 그 느낌 나는데? 멜버른 바운스 6기예요. 호랭이 두 번 한 수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학생 왜 저런 장르를 뉴잭스윙을 좋아해요? 네 처음에 딱 들은 음악 마이클 잭슨, 브루노 마스, 싸이 그러니까 예전에 권영이 형이 언타이틀 고등학생 시절에
뉴잭스윙 K-POP 왕이었지. 그렇지. 그래서 오, 이 친구는 잘한다. 지금 이제 뉴잭스윙을 하고 싶어하고 가수도 하고 싶고 제2의 싸이가 되고 싶어. 근데 약간 창법도 되게 연구 많이 했나 보다. 기린처럼. 기린 알죠? 네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랭 씨가 들어보시면 잘하는 점도 있지만 아직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그럼 저 뭐 기타 솔로나 이런 거는 친구들이랑 한 거예요? 네, 온라인 뮤트에서 하는 기타 치는 강의해줘. 파일 보내서 서로? 네. 음악적 재능이 좀 좋아요. 절대음감에. 아 진짜로? 혹시 막 이런 것도 들어요? 이런 것도 들어? 집중하면 이제 그런 거 되게 잘 나와요. 절대음감. 장르는 어떤 걸 좋아해요? 하우스, 뮤직스윙. 하우스 중에서도? 옛날 80년대 쪽 음악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탈로 하우스. 이탈로 하우스 그런 게 있어. 네. 근데 왜 멜버른 바운스 같은 거 있어요? 이 싸이 그 데디를 레퍼런스 잡고 싸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구나. 네, 그 하우스도 옛날 하우스 좋아하고 이런. 네. 어찌 보면 저 어린 친구가 그런 레트로풍을 좋아한다는 게 좀 경쟁력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빈님 한번 데모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내가 한번 비포 애프터 드라마틱하게 변했는데 이분은 원래 이미 프로로 데뷔한 상태에서 우리한테 배웠거든. 그 이유가 사운드에 대한 부재가 컸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신데 내가 왜 뽑았냐면 지금 뭐 트랙적으로는 엄청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쉬운 게 본인만의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부족해. 왜냐면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기성 작곡가들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기성 작곡가 중에서도 외국 트랙. 근데 구성이랑 이런 게 완전 딱 짜여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좋고. 아니요. 진짜 얘기했던 대로 이 전 트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좋은데 더 좋은 데모가 비슷한 장르로 올 것 같아. 그게 아쉬워. 그런 점을 개선해보면 되게 좋고 구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게 워낙 잡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클래스에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영빈님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새로운 걸 하는 건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영빈님만의 본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객관화시켜서 끌어올리고 그거를 좀 이렇게 기술로 접목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떤 장르 좋아해요 음악? 저는 가리지는 않는데요. 못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우스를 되게 즐겨 듣는 거. 미디움 템포 쪽이 제일 많아요. 트랙 비트 쓰는 쪽. 방금 본인이 말한 그 발언도 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그래서 딱 하나를 좀 정해서 파고 기술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영빈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데모도 보면 이거 들렸다 저거 들렸다 다 기술적으로는 좋아. 근데 방금 호랭이가 말한 대로 더 좋은 트랙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 수준에서 우리가 비판을 좀 이미 데뷔했고 프로의 기준에서 놓고 보자면 이게 아쉽다. 그런 거니까 너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은비님한테 고마운 게 데뷔도 하고 이랬으면 학생으로 배운다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도 있어. 자녀도 있고 우리 나보다 낫네. 이렇게 배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본인을 좀 객관화시켜서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옮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비라고 이제 좀 표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제 나이는 알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분에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영빈님 먼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트랙도 되고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성장을 했는데 막상 또 작곡가로 활동하려고 하니까 좀 현실적인 어려움 어떤 게 어려워요? 픽스인 것 같아요.